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이고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겨서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네요. 자, 오늘이 매주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22개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발표하는 날이죠.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추가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이제 DMZ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을 한 후에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이번에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 외국을 다녀왔고 영국, 미국, 뭐 캐나다 정도 다녀왔는데 영국에 가서는 좀 거부 사태가 있었어요. 거부란 말이 좀 거부감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부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만발하는 것이고 누구나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 또 막말 파문이 있었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죠. 사과하고 했으면 금방 아무것도 아닐 이슈가 된 건데 오늘 미국 부통령까지 오는 마당에 그걸 계속 부인하고 언론을 비난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발전시키는 묘한 재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궁금한 노릇이죠. 그래서 뭐 보셨겠지만 미국 모닝컨설트 윤석열 지지율은 19%예요. 이게 미국 모닝컨설트의 조사 방식으로는 최저 지지율이에요. 22개 나라 중에 최저잖아요. 이 데이터죠. 그 최저가 제가 이 자료를 접하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주에 한 번씩 8주째예요. 8주째 22개국의 최하위예요. 꼴찌예요. 뭐 그전에는 얼마나 꼴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이후로도 8주째 22개 나라 꼴찌예요. 지금 보시면은 21위가 네덜란드의 지도자예요. 23%예요. 그 위에도 23%죠. 4% 차이가 나요, 현재. 이거로 봐서는 앞으로도 최하위를 꼴찌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지난주 21%에서 19%. 8주간 중에서 19%를 기록한 적이 지금 4번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일국의 지도자가 내려갈 수 있는 지지율의 하한선이 19%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눈에 띄는 내용은 이웃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20%대의 지지율을 마침내 모닝컨설트에서도 기록했어요. 지난주인가 그때쯤에 일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 28%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큰 폭의 하락이다. 그래서 약간 충격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닝컨설트는 31%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게 27%가 됐어요. 일본은 몇 주 또 기다려야 나오겠죠. 그게 일주간의 차이인데 일본은 28%, 모닝컨설트는 27%예요. 일본의 데이터와 미국의 데이터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비교되는지, 국내 조사와 이 모닝컨설트가 조사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궁금한 노릇이죠. 어쩔 수 없이.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시다 지지율 20% 급락했다는 기사예요. 이게 뭐 한 지난주 그때 나온 거예요. 1000명 9월 17일 9월 18일 조사한 거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 되겠네요. 네, 20%로 급락했다. 그게 29%였고 이게 이번에는 미국 모닝컨설트 조사에서는 27%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기시다의 지지율이 뭐 38%에서 27% 사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만에 약 10% 이상 떨어진 거예요. 10% 이상.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훅 이렇습니다. 급락한 게 맞는 것이죠. 기시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위에 교통정리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타가 이미 나와야 될 물망에 올라와서 언론에 비춰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기시다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교환품이에요. 일본의 정치체계에 있어서는. 예? 그렇지만 이런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자민당에 대한 타격이죠. 그 타격이 누적되지 않도록 얼굴마담인 수상이 지지율을 30% 중반 이상으로는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수상의 지지율이 자민당의 지지율이니까. 그래서 35% 35% 정도 되면 총리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서가도 그때 내려왔죠. 기시다도 35% 정도 내려왔으니까 한 달 전쯤에 새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아베 국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묻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까지를 허용한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 미국 모닝 컨설트에서도 저 그것은 자민당의 지지율이 27%고 왜 그러느냐.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아베가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의 위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본의 위기다. 여기에서 다른 일이 하나 더 생기면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충분히 있어요. 예. 바이든의 지지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기시다와 사뭇 비교가 되죠. 예. 우리와도 비교가 되죠. 기시다하고 우리가 지금, 22개국 중에서 최하위부터 7위 안에 두 개 나라가 지금 존재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두 지도자가.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서 제가 늘 참고하는 나무위키 자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보십시오. 한국 갤럽은 조사를 안 했어요. 그 자체 조사였거든요. 최근 들어와서는. 스폰서가 없이.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사 검색을 해봐도 한국 갤럽의 최근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 아마 그랬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조사를 아예 안 했다. 무슨 이유에선가. 두 번째는 조사하고도 발표를 안 했다. 뭐 둘 중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가장 궁금할 때. 그 다음 리얼미터 자료를 볼까요? 했어요. 했고 이 데이터가 34.6%가 나왔어요. 예, 이게 겹치는 기간이에요. 지금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하고 숫자 보이시죠? 지난주에 34.4%였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그 가운데 영국 여왕 조문권이 있고 미국 가수는 미 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막말권이 있어서 그게 아직도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중인데 지지율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그마치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하고 거의 15%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내 여론조사에 대한 의심이 어느 정도 확신의 모양을 갖춰 갈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도 보셨죠. 기시다. 뭐 제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미국과 이웃 일본의 그들의 국내 여론조사는 우리가 지금 몇 주일째 참고하고 있는 이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랑 일치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더 낮은 국정 지지율을 여론조사 결과로 제시하던 한국 갤럽은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이번 주에서는 조사 결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의혹이라고 부르자면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한국 갤럽에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예. 자, 이 정도로 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참 우리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이 참 이상해요. 예. 보면은
자,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다. 우리가 불렀을까요? 그죠? 이렇게 오세요. 우리 한국 좀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세계 제1의 강대국의 부통령입니다. 넘버 2가. 우리가 오라가라 할그 계좌는 아니겠지요. 그게 상식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바쁜 일정에 일본까지 갔다가 한국을 일부러 왔어요. 일정을 하루 늘렸겠죠. 하루 왔는데 추가로 그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한국을 굳이 꼭 들렀다 가야 되는 목적이. 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일본 장례식 가서도 한덕수 총리도 만났어요. 네. 그 정도 하면 급도 맞고 딱 맞아요. 부통령, 국무총리니까. 근데 굳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굳이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10시에 오산 기지에 내려서 바로 차 타고 직행해서 11시 몇 분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간 거죠. 그러고 나서 DMZ 갔다는 거죠. 판문점을 갔는지 비무장지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DMZ 비무장지대를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언론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보나 이런 것에서 대해서 미국이 기대해야 된다고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넘버 2가 한국에 온 이유가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이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편향된 언론의 단체 행동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그 어느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선에서 잘리겠죠, 그 생각이. 자, 보세요. 바이든이 5월 1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왔. 5월달에 왔을 거예요. 5월 10일은 취임식이죠. 예. 그러니까 5월 한 중순쯤에 왔을 거예요, 한국에. 자, 그리고 넘버 2라는 미국의 하원의장, 펠로시, 낸시 펠로시.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에요. 같은 또 민주당이잖아요. 바이든은 민주당이고. 그럼 한 팀인데, 거기가 8월 초에 대만 들렀다고 왔을 때, 우리 면담도 안 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자, 5월달, 8월달. 그때 넘버 1 왔었고, 그 다음 넘버 3 왔었고, 이제 지금은 9월 29일, 넘버 2까지 방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전례가 있을지 궁금해요. 우리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궁금증이 없는지가 궁금해요. 자, 미국의 넘버 1, 2, 3가 5개월 사이에 모두 한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을 다 만나려고 했어요. 한 사람은 불발됐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일이에요. 이런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미국의 넘버 1, 2, 3가 번갈아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한테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말 들어주러 왔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러 왔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예. 그 힘이 센 나라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우리한테 관철시키려고 왔어요. 그게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게 과격한 나라 같았으면 벌써 행동을 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거죠. 네. 자주 비춤으로 해서. 항공모함도 와 있잖아요, 지금. 미국 항공모함도, 부산항에. 해리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그게 미국 방식이에요. 저는 그게 미국이 아직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성질대로 안 하는 거, 그래도. 자, 우리 언론들은 이런 점을 궁금해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에 넘버 2가 왔는데, 그녀가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상황을 미국의 넘버 1, 2, 3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욕설 파문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 최고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목도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을 얼마나 기가 차겠고,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세계적인 신망, 국격, 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방문에 가볼게요. 뭘 바라는 거지? 지난번에 펠로시가 왔을 때도 참 언론에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펠로시가 뭔가를 거창한 말을 해주는 거. 이 거창한 말이 뭐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북한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경고의 메시지.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북한한테 싫은 소리 하고 우리 한국이한테 좋은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언론만 원해요. 대통령만 원해요.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아요. 국민의 자존심은 그걸 차원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왜 언론과 대통령실만 예? 미국의 넘버 원, 투, 쓰리가 와가지고 북한에 싫은 소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력을 지지해준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북한은 칠천지 원수다. 북한과의 대화, 남북 통일 이런 거는 금기어다. 저는 통일이란 말을 언론에서 들은 지가 지금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제 이전 유튜브 동영상도 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예. 통일이 금기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펠로시가 그때 와서도 윤석열을 만나지 못했지만 혼자 갔다 왔습니다. 아, 판문점을. 자, 갔다 와서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겼어요. 예전에 썼던 영상입니다. 예,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뭐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전과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국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런 미국을 위한 발언을 했어요. 북한에 대한 발언 일절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안 데리고 간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8월 4일, 8월 5일, 8월 5일이죠. 3월 16일, 3월 24일, 5월 4일, 5월 25일, 그리고 이전에도 한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냐? 북한이 ICBM 실험을 했어요. ICBM 실험을. 예? 이런 시리즈가 쭉 있고, 그 다음 2개월 정도 지나서 펠로시가 온 것인데도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언론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판문점 방문 예정, 대북 발언 주목, 북핵실험 우려 표명 가능성. 예, 이게 우리는 그럼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론과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자, 그 다음도 유사한 일이 하나 있었죠. 펠로시가 탄핵한 후, 뭐한몇 주일 있다가 유엔의 북인권특별보고관, 저기 조그만 사진 속에 있는 여자분인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게 있었고, 북인권특별보고관이니까, 저기서, 북한에 대해서 날쌘 발언을 해주기를 또다시 언론과 대통령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이런 보도들을 이렇게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원 판문점 등 방문 예정. 하나원 판문점, 하나원 판문점. 펠로시가 판문점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대했던 그 목소리가 펠로시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죠. 예, 몇 주일 지난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 그때는 안 됐으니까 이번만은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보도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낀 이 유엔의 북인권특별보고관이 결국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했죠. 자, 그게 지금 국제관계입니다. 예, 그게 국제관계 현실이에요. 유엔의 생각은 다르고 미국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언론과 우리 대통령실과 예.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실과 우리의 언론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 이 땅의 민초, 이 땅의 핵심인 이 땅의 민초들의 생각과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미국의 생각과 같다, 우리 민초의 생각이 우리 민초의 생각이 북인권특별보고관의 생각과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잘 아시죠? 그래서 해리스가 또 DMZ를 지금 방문했겠죠. 이미 컴컴한 해가 졌는데. 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이 영상 녹화 시작하기 전에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예, 기자들을 안 데려갔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이거 이상으로 이제는 넘버 투니까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겠죠? 많이 있습니다. 헬스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람이죠. 이제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제 슬라이드에서 1분 동영상에서만 이제는 압박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미국 부 대통령을 넘버 투를 압박할 계제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녀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은 윤석열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했겠죠. 예. 자, 그게 관련된 동영상을 막 최근에 하나 올린 게 있으니까 오늘 그건 뒤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참으로 예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불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서. 예. 그녀의 일이, 그녀를 미국을 존중한다면, 미국이 기댈 만한 나라라면, 그 나라의 넘버 투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왜 왔을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우리도 손님 오면 그 사람이 입맛까지 챙기잖아요.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지도 챙기고, 그죠? 그런 좋은 풍속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하러 왔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태도는 우리 민초들의 정서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격 다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보다 더 심한 태도예요, 이거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이 다 달아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펠로시의 경우에서처럼, 그리고 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에서처럼, 해리스는 판문점에서 또는 그 비무장지대를 갔다면 거기서 별 이야기를,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내일 확인하면 나오겠죠. 지금 현재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도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